이들이 왜 마지막은 홀로 세상을 등진 뒤에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은데 전문가들은 주로 노인들에게만 맞춰져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원룸가에서 어제 오후 47살 황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황 씨가 작년 6월부터 연락이 되지 않자 원룸 건물 주인이 신고해 경찰이 원룸에 들어가 보니 숨져 있었습니다. 황 씨는 넉 달 전에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황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의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거기 살고 빨리 이러게 됩니다. 그 서로 옆 사람과도 뭐 교류가 없고 하다 보니까 빨리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29살 황모 씨, 지난 20일엔 52살 맹모 씨가 각각 숨진 지 보름이 지나 발견됐습니다. 지난 6월엔 연극 배우 김우나 씨가 40살의 나이로 나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독사는 2011년 682명이었지만 2014년엔 1,0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노인이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 이하가 70%에 육박합니다. 119와 함께 뭐 응급안전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40-50대 같은 경우는 복지의 대상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독사가 점점 더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